그러면 우리 아버님께서는 집에 계신 어머니께서 뭐 잔소리 안 하십니까? 뭐 이제 잔소리 한다는 것보다도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 마무리 해야 되는데 그 빨리 이제 와서 이거 식사하세요. 빨리 와서 식전에 드세요. 안 돼. 나 이거 좀 빨리 해야 돼. 아니 그 빨리 드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요걸 빨리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빨리 와서 식사하셔야지 밥이 식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은 듣는 사람은 아니, 근데, 그 잔소리 그게 이제 잔소리야.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하셔야죠. 네 알았어요. 전화 왔습니다. 사모님 마침 네. 할매 네. 네. 예. 와. 집에 오시라는데. 알았어, 알았어. 갔습니다. 갔습니다. 네. 그게 잔소리야.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빨리 가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아, 이거 퀴즈 못하시겠네, 이거. 혹시 근데 저희가 퀴즈를 드리면, 문제를 맞추시면. 100만원 드리는데. 100만원 드리는데. 뭔 또. 뭔 퀴즈. 그러면 저기 우리 괜찮으실까요? 사모님께서 지금 들어오시면. 아니 괜찮아 잠깐. 네. 대답했으니까. 아니 근데 예 알았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안 가면 또 막 살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또 안 그러면 이게 또 잔소리가 또. 대답은 그 했지만은 오는 시간이 있잖아. 거기 가는 도착할 시간이 있으니까 네. 대답했으니까 물어보면은 네, 네, 네. 왜 늦게 왔어? 예. 아, 이거 버스가 늦게 와가지고 좀 늦었어. 버스 안 타셨잖아요. 네? 버스 안 타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는 시간이. 저 그냥 네 알았어 하면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 그러면 퀴즈 하시겠다는 얘기죠? 뭐 잠깐 하고 얼른 더 시간 마무리해야지. 얼른 바쁜 거죠. 그러면 바쁘시면 그냥. 아니 바쁘진 않고. 아니 손님이 손님을 보내고. 아 제가 손님이 된 거예요? 내가한테는 손님이지. 아. 이게 와는 손님을 보내고 내가 가야 인사가 되지 않느냐. 아, 저 오셨어요. 저 오셨어요. 저 오셨어요. 독촉하는 거지. 독촉. 독촉. 저 왔습니다. 독촉. 예. 알았습니다. 이제 잠깐 뭐.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집에 들어오라니까 지금 그랬죠. 아예 됐어요. 이제. 연기해도 되니까. 아니, 아니 연기해도 되니까 이제 얼른 가셔. 아, 그 문제는 문제 뭐 퀴즈 뭐 그거는 풀잖아 뭐. 유퀴즈 한번 여쭤볼게요. 유퀴즈? 유퀴즈? 유퀴즈 뭐요? 퀴즈를 하시겠네요. 모르니까. 퀴즈를 아, 퀴즈를 푸시겠습니까? 유퀴즈? 좋아요? 네. 네. 아, 이 대답을. 네, 네. 아, 잠시 앉으세요. 퀴즈 푸시면 앉으세요. 아, 이 대답을. 아, 약간 이게 신에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지상렬 씨하고 좀, 좀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 너무 웃겨요. 아, 혹시. 아, 이 양반이 지상렬이야? 아니, 조세호 씨. 조세호 씨.